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택토마징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봉화군 물라면에 있는 문수산 축수사에 왔습니다. 이곳 축수사가 천년 고찰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뜻이 있다 하여 이렇게 한번 걸음해 봤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곳 무수산 축수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절 입구 옆에를 보면은 굉장히 산세가 참 높고 좋습니다. 보다시피 저렇게 산세가 우람하고 좋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절 입구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석등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석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수관음 부처님께서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닭이 약수도 하나 먹으면 좋겠지요. 보다시피 절 입구 바로에는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 봐도 산세가 좋고요. 저리 봐도 산세가 좋습니다. 제일 정확한 주소는 월계길 739구입니다. 보다시피 축수사의 유래는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슬기롭게 사는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고 문수산 축수사 공낙원 수목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문수산 축수사의 유래를 찾아보면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은사의 말사입니다. 673년 문무왕 13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인근에 있는 지림사, 지금의 수월남의 주지가 어느 날밤 산속에 있는 산쪽에서 서광이 일어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의상대사에게 이를 구하고 함께 산에 올라가 보니 비로자나불이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의상대사께서 이곳에서 축수사를 짓고 이 불상을 모셨다고 합니다. 867년 경무왕 7년에 부처님 사리 십가를 얻어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이게 부처님 사리탑 보십시오. 참선 수행 도량으로서 맹맥을 이어오다가 1705년에 숙종 31년에 다시 정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법당 등 정각 6동과 광맹루,
성방, 여동이 있었는데요. 도솔암과 천수암, 이 암자가 있었는데, 1875년에 대웅전, 그리고 보광전, 약사전, 선성당, 동병당, 서별당, 청년당, 백화당, 금종각 등이 있고요. 상대, 도솔암, 천수암 등세 개의 산내 암자가 있었으나 조선 말기에 일본군의 어병 토벌로 목적으로 불태워 대웅전 한동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동안 폐사로 있다가 일제 말기에 다시 삼성각을 복원하였고 6.25 한국 전쟁 후 1957년에 요사를 다시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1996년부터 대대적인 중창 불사를 시작하여 1999년에 대웅전을 완공하였고 2003년에 운수가 선열당, 안양원, 신금당 등을 건립하였으며 2006년에 극락정과 선빵 및 누각, 종각, 일주문 등을 완공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전, 보광전, 정묵당, 보물각, 홍향각, 보탑성전, 신금당, 선열당, 안양원, 범종각, 법성요 등이 있으며 이렇게 보다시피 유물로는 보물 제995호인 봉화축서사 석불자산과 목조 광배를 비롯하여 보물 제1379호 개불탱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157호 이렇게 삼층석탑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158호 석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조 비로자불 비로자나 불자상은요 창건 당시의 것으로서 대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데요. 석등은 신라말 고려 초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부처님 사리탑인데요. 보다시피 뒤에 그 구름의 운세와 이렇게 사리탑에 이렇게 운세가 너무나 기이합니다. 자, 그럼 사리탑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에 가면은 보다시피 이게 부처님 사리탑을 이렇게 탑돌이 돌면서 각자 모두들 다 소원들을 빌고 있지요. 자, 저도 빌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이여, 참배자여, 그대는 대단히 성스러운 곳에 오셨습니다. 이 탑은 삼계도사요, 사생의 차부인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112가와 불상경전 등 성물을 모신 보공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참배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참배법은 탑을 중심으로 우로 세 바퀴 이상 돌고 세 번 절하십시오. 자,
자, 축소사 전갱입니다. 저 무수산 저 산실을 뒤로 하고 장엄하게 자리하고 있는 축소사 경례입니다. 도론 입구에 현탑 성전도 이렇게 탁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경례는 이렇게 가리 오고 있음을 알리는 코스모스 꽃입니다. 코스모스 꽃이 이쁩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인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철도 없이 피는 게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곳 절도랑에는 이렇게 예쁘게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코스모스입니다. 자, 이제 큰법당이신 대웅전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계단 올라가기 직전에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앞으로 하고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멋진 소나무 한 그루와 이쪽에도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두 그루가 딱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야, 소나무가 아주 멋지네. 멋져. 이야, 보다시피 이렇게 소나무 나무 줄기가 이렇게 탁 햇빛을 보고 쭉쭉 뻗어 있는 게 보이시지요? 하, 이게 정말 작품입니다. 끝내줍니다. 소나무의 형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지를 번지는군요. 자, 대웅전 큰법당 앞에서 내려다보는 부처님 사리탑 모습입니다. 정말 멋있네. 새파란 하늘과 저렇게 무게구름 아래는 대웅전 큰법당입니다. 자, 큰법당인 대웅전에 들어왔습니다. 문수산 축서사 대웅전 모습입니다. 천장에는 저렇게 아주 이쁜
문이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는 보다시피 담쟁이 있는 꿀이 이렇게 돌을 에워싸면 이렇게 번지 나가고 있습니다. 멋있죠? 코끼리도, 코끼리 부부상도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옆에서 본 대웅전 모습입니다. 산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 계단인데요. 이게 두 마리의 용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이렇게 불쌍한 중생들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이렇게 계단에 두 마리, 세 마리 용들이 뒤엉켜서 이렇게 몇 마리 용들이 뒤엉켜서 이렇게 몇 마리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슨 산? 축서사. 예, 대 불입니다. 웅장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웅장합니다. 화려하기가 예술입니다. 보다시피 저렇게, 저렇게 큰 대석불도, 석등도 이렇게 드물고요. 보기가 드뭅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석등이 탁 이때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분 부처님하고 관시음보살님하고 보다시피 이렇게 역사일의 부처님. 어느 절에 간들 다 이렇게 특징이 있게끔 이렇게 다 부처님들을 모셔놨지만은 이곳 문수산 축서사에는 여느 다른 절과는 다르게 아주 좀 뭐랄까 웅장하면서도 약간 좀 천년고찰의 그 기품이 흐르는 그런 마음이 와닿는 그런 사찰인 듯 싶습니다. 보다시피 저기 저렇게 세 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하고요. 이쪽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산신 할아버지 같은 분하고 또 세 분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제 부처님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옆에 또 신장님하고요. 양쪽 옆에 이렇게 신장님하고 이렇게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세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경북 봉화에 이런 멋진 사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운 제16교구 고운사 말사 무수산 축서사입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역시 고즈넉한 산사는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곳 난간에 보면은 난간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저 하트 모양 저 문양을 보십시오. 저것도 보면 조금 좀 특이합니다. 하트 모양의 문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지대를 보십시오. 이야, 금보당 대웅전 모습입니다. 자, 이곳은 축서사 종각입니다. 축서사 종각입니다. 보다시피 종각 북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목도 있고요. 자, 시청자님, 자, 저는 지금 그 축서사 경내를 여기저기 돌아봤습니다. 잘들 벗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경북 봉화에 있는 문수산 축서사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서사 경내 500년을 이어온 소나무 자태입니다. 꽃베이롱입니다.
야, 꽃 베이롱도 굉장히 이쁘네. 야, 이건 무슨 꽃인지 굉장히 이것도 이쁘네. 야, 생각 같지 않고.